야, 드디어 제가 전부 굴을 이제 맛보러 왔습니다, 이제. 아, 오늘 추운 네. 날에 고생 많았고, 네, 네. 너무 힘들게 일해가지고 고맙고 해서, 네. 오늘 굴집 맛집 뭐라고. 네. 야,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이제 익지. 제가 이거 직접 바다에서 직접 건져낸 그 굴입니다. 아. 한번 드셔봐요.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관자가 껍데기에 붙으면 이탈리기가 힘들잖아요. 돌돌돌 굴리거나 자주 뒤집어줘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 굴구이 말고 굴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또 뭐가 있을까요? 많죠. 굴, 찜하고 구이하고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 굴구이, 굴찜. 네. 네. 굴무침. 굴무침. 굴물회. 우와. 굴물회요? 네. 아, 굴물회가 있어요? 아, 진짜 네, 맛있죠. 동치미 국물로 하는데, 네. 아, 시원한 거 있어요. 아니, 오징어 물이 있고, 무슨 뭐, 한치 물회는 있는데, 굴물회는 저 처음 들어봐요. 굴물회, 시원한 거. 스스로 입을 벌리고 뽀얗게 드러난 우윳빛깔 속살. 청국 굴구이. 김이 싹 올라와요, 지금. 와. 아. 안 돼! 와,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생으로 먹었을 때는 조금 짭조름한 맛이 좀 났는데 이걸로 먹으니까 짭조름한 맛은 빠지고 달할 것 같아. 약간 그 식감이 엄청 좋은데요?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 이야! 신선하지 않은 굴은 물에 풀어져 버려서 현지에서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굴물회입니다. 역시 음식은 입에 가득 넣고 먹어야죠. 보실까요? 와. 그런데 임반장님, 아무리 말이 필요 없는 맛이어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구나. 야, 이게. 굴물회는 딱 먹었을 때 야채가 먼저 딱 씹히면서 그 식감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 굴이 딱 느껴지는데 굴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와, 이거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는? 아이고, 아이고. 어, 또 나왔어요. 우걱우걱. 아, 이거 진짜 제일 맛있다. 50년, 거의 뭐 평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이 바램이나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이 여기 천수만 어민들이 더불어 살아서 좀 다 같이 공생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아, 우리 굴 박사님 보셨죠? 본인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천부 주민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날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다른 겁니다. 쿨 박사님. 북풍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한 정이 넘실대는 충청북도 포령. 바다 한가운데서 자라는 굴의 깊고 담백한 맛이 갯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과 어우러지니까 한층 더 맛있겠죠? 이번 겨울 천북으로 굴 먹으러 와보렴.